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석탄 가격 급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뭐 지금 원유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이제 석탄 또 이제 급등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죠. 비우호국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초코파이도 불매운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는데 그렇다고 맥도날드 그 러시를 보면은 그 러시아 정부에서 그렇게 막는다고 국민들이 그 입맛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지막에 그거 하나 살려고 마지막 날 줄 서는 진풍경을 벌였죠. 대신에 맥도날드는 역사 속으로 문을 닫았고요. 몇백 개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습니다. 초코파이도 아마 막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구해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인 명단과 항목을 발표를 했는데 할 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3일 날 서명을 했습니다. 비우호국에 대한 자국의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어요. 네. 수출 금지 대상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주요 원자재가 다 포함될 전망이고요. 비우호국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도 아시아에서 포함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빠졌죠. 중국은 친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우호국에 대한 석탄 수출 금지가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에 이어서 또 원자재주를 옹죄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자기랑 좀 친한 쪽 우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전 세계 석탄 수입 1, 2위는 중국과 인도인데 사실 지금 비우호국에 중국과 인도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과 인도도 힘들어지는 거죠.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가릴 상황이 아니겠죠. 우호국이 힘들더라도 비우호국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호국이 다치더라도 이것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 수입 1, 2위는 중국과 인도니까 사실은 인도랑 중국이 가장 타격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데 수입 제일 그 라인이 잘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자체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폐광된 거를 재가동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석탄 화력발전 의존 비중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네. 탄소중립 2050을 외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인데 좀 봐줘야 된다. 또 그렇게 나섰던 것이죠. 왜냐하면 석탄 발전이 반이니까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비중이 70%잖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 비중을 넓히면서 이제 아예 그 2030년 이후부터는 태양광 풍력으로 다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8조 3,100억 원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 중에 63.2%의 그 전력 그 원이 석탄 화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량 중 52.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비우호국을 때리려고 석탄 수출 금지를 하니 오히려 중국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뭄바이 경제 수도라고 하면 뭄바이를 지금 꼽을 수가 있는데 마하라슈트라주가 뭄바이가 속한 주입니다. 여기에 석탄 재고가 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뭐 요즘에 워낙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우리나라도 뭐 시멘트 재고가 며칠 남았다. 뭐 그 얘기 나왔는데 뭐 공사 현장이 중단되진 않더라고요. 석탄 재고가 5일치 남았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하루에 8시간씩 단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하라슈트라주 포함해서 3개주가 석탄 1,050만 톤을 긴급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근데 러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했으니까 석탄 수출 수입을 하는 국가를 러시아 빼고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 석탄 발전을 지금 중국처럼 절반 이상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는 아니고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 5개 발전 공기업이 있는데요.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력이 왜 한국전력은 이렇게 못 가나 하는데 지금 이 한국전력이 만약에 지금 이런 석탄 발전 그 가격이 석탄이 올라서 이런 자회사들의 비용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그 한전의 그 전기 요금에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유연탄을 수입하는 생산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여기에서 이제 유연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하다가 러시아가 막혀버리니까 그럼 다른 데를 구해야 돼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지금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공, 콜롬비아 가서 유연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근데 러시아산을 그동안 쓰던 이유는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그거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썼답니다.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비우호국이고 석탄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지난해 국내 수입된 국가별 유연탄 비중을 보니까요. 호주가 5,769만 톤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에 더 늘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러시아입니다. 1,933만 톤. 좀 차이는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1,891만 톤. 그 다음에 캐나다가 999만 톤. 미국이 303만 톤. 남아공 287만 톤. 콜롬비아 279만 톤. 그래서 호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러시아 2위, 인도네시아, 캐나다. 요 정도까지 합치면 이걸 합쳐도 사실 호주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호주가 월등히 많긴 합니다. 근데 2위인 러시아 부분이 막히니까 이 부분을 뭐 호주에서 늘리던가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니면 콜롬비아. 지금 여기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늘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자회사 5개 발전 공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 인도 같은 우호국도 영향을 받아버려서 굉장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발 석탄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한전 자회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셈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도 또 한쪽에서는 수혜를 받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주로 상사 업체들이죠. 상사요? 네,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뭐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아니면 네. 이렇게 글로벌자가 붙은 회사들이 보통 그룹에서 상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무역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떼다 팔죠. 커다란 기계부터 뭐 작은 연필까지 다 어떤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남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상사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변화를 추진하다가 이제 가장 상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댔던 게 어떤 그 자원개발 쪽이었습니다. 네. 자원개발 쪽으로 이제 탐사에 참여를 하거나 뭐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미얀마 가스전을 확보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자원을 사고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GS 글로벌이 GS 그룹에서 그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GS 글로벌의 그 자회사 GS 에너지가 그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그 국가별 유연탄 수입량 중에 호주 1위, 러시아 2위, 3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우리 국가별 유연탄 수입 국가 중에 3위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광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의 수출 금지 때문에 이 아까 모자른 그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한국전력 자회사 5개 발전 공기업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테니까요. 그렇죠? 호주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콜롬비아 가서
러시아에서 부족한 거를 달라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GS 글로벌은 이 생산광을 갖고 있어서 좋다. 매장량이 1억 4천만 톤 규모인 인도네시아 BSSR 석탄광 지분을 14.74% 인수하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석탄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GS 글로벌이 석탄 관련주로 이 분류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내 발전소에서 판매하는 석탄 및 바이오매스 이것도 GS 글로벌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S 그룹에서는 GS 글로벌이 지금 이 석탄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죠.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내셔널 글로벌 이런 글자가 붙은 것들이 보통 석탄 뭐 이런 그 석유 이런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는 예전에 그런 상사 전신 상사죠. 이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주력이 석탄이나 팜유 비롯한 자원 트레이딩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무역 사업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적어져서 이런 식으로 자원이 나오는 그 땅을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사고 팔게 한다. 그래서 석탄하고 팜유 지금 팜유도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보면은 이 팜유를 기본으로 한 식용유가 굉장히 사기가 어렵고 뭐 1인당 2개를 제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LX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팜, 그리고 생활자원 솔루션, 물류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6,652억 원 나왔는데 그중에 40%인 2,598억 원이 에너지 팜 분야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활자원 솔루션하고 물류보다 영업이익 발생이 에너지 팜이 압도적이니까 이제 LX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요 그 트레이딩 회사라고 불려도 저기 과언이 아니죠. 석탄 광산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지금 중요한 곳에 다 있죠. 아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 생산량의 반을 다 여기 석탄 발전에서 얻고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호주는 우리나라가 석탄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고요. 인도네시아는 수입국가 3위였죠. 그래서 지금 석탄광산이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에서 개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지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어요. 이 지금 석탄 발전이 뭐 우리나라도 탄광 보면은 강원랜드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탄광 폐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중국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석탄 생산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그리고 러시아가 석탄 수출 금지하면서 더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예를 들어 호주산 석탄 가격은 지금 1년 사이에 3배가 됐고요. 호주께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압박이 심한 거죠. 그다음에 수입국 3위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은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까 유럽연합에 27개 회원국이 다 비우호국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 자원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석탄값이 여기서 더 추가 급등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EU 회원국이 석탄의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그 절반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이 뭐 인도네시아든 중국은 친러라 못 가니까요.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쪽에 가서 구해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호주는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유럽연합국 중에서도 약간 그 포기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헝가리나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처럼 지금 광산을 갖고 있는 업체들 GS 글로벌은 인도네시아,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그러니까 지금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치솟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석탄 광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석탄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석탄 관련주로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두 기업들 주가 상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옛날에 그런 영광이
주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전에 뭐 GS 글로벌도 지금 이게 뭐 수정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높았죠. 오래됐어요. 85년도에 상장이 돼서 정말 역사가 오래됐고요. 네. 89년도에 이게 수정된 가격이겠지만 289만 8,204원으로 제 HTSN 찍히거든요. 근데 지금 3,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가격에 대비하면은 그쵸. 뭔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퇴출이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죠. 근데 지금 밑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매출액은 상당히 큰데 영업이익률이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사업체들이 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원 트레이딩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 순이익이 2020년까지 적자였는데 2021년에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그 오랫동안 장기 이동평균선에 갇혀 있다가 지금 120개선을 뚫고 강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온 다음에 이번 달에 그 120개선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그 한 향후 뭐 아주 과거 모습은 안 보더라도 2009년부터만 보더라도 2009년 이후에 단 한 번도 120개선 뚫은 적이 없죠. 네. 그래서 결국 그거를 뚫고 올라왔다는 게 기술적인 어떤 15년 만에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의미를 좀 둘 수 있겠네요. 네, 의미가 있고요. 네. LX 인터내셔널은 좀 더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좀 그 자원 트레이딩에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률이 2019년, 20년만 해도 1.28, 1.4였습니다. 네. 100원 팔면 1원 남는 구조죠. 상사들이 이래요. 그래서 자원 트레이딩을 해서 변환을 하니까 4%대로 영업이익률이 4배가량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2년 컨센서스는 2019년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자원 트레이딩으로 상사업체들이 변신했을 때 저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X 인터내셔널이 이미 사실 작년부터 어떤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은 돌파했지만 이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120개선에 막혔었는데 이번 연도에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시원하게 뚫어서 이제 전고점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1차적으로 45,000원, 그다음 전고점은 요 한 50,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의 어떤 그 순항 요거를 보면서 석탄 관련주의 추이를 아마 좀 나침반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